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칼칼하고 얼큰한 고깃짬뽕국수 한 그릇 해보시죠. 국민식재료 마늘을 3개 정도 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는 크기에 따라 1개에서 반개 정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익으면 달큰한 맛을 주는 천연설탕이죠. 파채칼이 있으시면 파채 썰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썰어 주세요. 다이소에서 파채칼 2,000원에 하나 사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니 하나 정도 사두셔도 좋겠어요. 우삼겹 100g을 구워주시고 돼지고기를 쓰셔도 되고 기름기가 없는 부위만 식용유를 약간 넣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익으면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다가 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크게 한 큰술 넣어 타지 않게 1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주다. 물 150ml를 넣어 한번 팔팔 끓여 육즙을 뽑아내다. 다시 한번 물 300ml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짬뽕에 맛을 더해줄 굴소스 한 큰술, 치킨 스톡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 치킨 스톡이 없으시면 미원 약간 넣어주세요. 중간에 간을 한번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짬뽕이 끓어오르면 1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맛있는 고깃짬뽕이 완성됩니다. 삶아놓은 국수에 고기와 국물을 넣고 준비한 파채 올려서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는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말아서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